맞습니다. 타인을 위한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박영주 선교사가 선교지의 원주민들을 위해 책을 만들었다면 사진기를 들고 언제나 가난한 이웃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사진들로 이웃과의 샬롬을 꿈꾸는 이요셉 작가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것 투성이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꿈꿨던 여러 가지들은 있었어요. 아, 그런데 뭐 그 눈이 색약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핸디캡이 있어서 네. 뭐 내가 꿈꿨던 것들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세상의 어떤 벽,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 크게 보였고 시험에 여러 가지 이제 실패한 그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구나. 거기다가 이제 또 주변을 또 보게 되면은 나보다 더 대단한 여러 사람들도 보게 되고 아, 그래서 과연 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역순으로 알게 된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이요셉 작가. 우리에게는 색약의 눈을 가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요셉 작가는 어려웠던 가정 환경 속에서 빚을 갚으려고 모으기 시작한 돈으로 카메라를 사게 됐고 그렇게 사진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예쁜 것들을 찍고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내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요셉 작가는 여러 NGO 단체들을 통해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까비테 마을 뭐 이런 곳에서는 온통 끝도 없는 어떤 쓰레기 마을 같은 곳에 뭐 무덤 같은 곳에 그곳에서 특별한 어떤 가족 사진들을 찍어주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네. 네팔에서는 크게 강진이 있었을 때 두 번의 강진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강진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머물렀던 여러 가지 시간들 특히 그 굿네이버스랑 함께 했었던 이제 차드라는 곳에서 내가 만났던 아이 중에 유누스 이삭이라는 아이가 있었었는데 수인성 질병 때문에 아파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제 딸아이 또래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었고요. 생각나고 뭐 기억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둘씩 생길 때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는 이요셉 작가. 그 과정을 통해 이요셉 작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강진이 있었던 네팔에 다녀온 뒤에는 트라우마를 앓기도 했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밥차 같은 게 지나가고 하면은 그냥 큰 어떤 진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놀래죠. 남들은 그냥 밥차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응급지원팀하고 같이 왔었었는데 네. 다들 이렇게 조기 귀국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1차 지진이 있고 난 뒤에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있을 때 두 번째 강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 그 일행들은 다 조기 귀국하고 이제 저만 남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내는 여기 남편이 그곳에 이제 남아 있을 때 그곳에서 죽고 못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이해되는 답만을 주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긴 했지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는 삶은 때로 고달프기도 했습니다. 비가 줄줄 새는 반지하방에 살며 생계가 막막해도 대기업에서 의뢰하는 사업 제안을 거절하며 그렇게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고 도우며 걸어온 삶. 이오셉 작가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멋진 사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그런데 전 제가 봐도 제 사진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다만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풍경들을 보고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지만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도 또 찍은 사진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여러 경험들과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도 하고 과연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다라는 전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녀를 돌보시고 계시고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샬롬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풍랑 속에 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그게 내 아버지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래, 왔구나, 수고 많았지라며 어깨를 두드리실 그날을 기다리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이오셉 작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